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평 흥문업체입니다. 가평 흥문업무는 마을에서 태어나서 평생 살았습니다. 오늘은 원형통발로 계곡 물고기를 잡아볼 생각입니다. 통발에다가 지렁이 놓고요. 하나는 고등어 놓고 하나는 강아지 살을 놓고 했습니다. 어느 것이 많이 잡히나 시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계곡으로 렛츠 고! 자, 여기는 흥부농부가 운영하는 펜션 앞에 계곡입니다. 오늘은 보시면은 통발을 세 개 놓겠습니다. 하나 여기다 놓고요. 하나는 저 위쪽으로 통발을 세 개 놓고 각각 미끼를 사용해서 어느 것이 많이 잡히나 시험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흥부농부가 운영하는 펜션 앞에 계곡입니다. 오늘은 원형 통발로 계곡 물고기를 잡아볼 생각인데요. 미끼를 고등어, 지렁이, 강아리 사료 넣고 어느 것이 많이 잡히나 시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렁이 있습니다. 지렁이 넣고요. 지렁이를 넣고 항상 고기 물고기 잡으실 때는 돌을 꼭 넣으십시오.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작구를 단 겁니다. 자, 차 통발 놓는데 계곡은 항상 내려가는 쪽으로 통발 놓으셔야 되만 고기가 많이 잡힙니다. 자, 통발 들어가겠습니다. 계곡이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통발을 이쪽으로 놓습니다. 이렇게. 자, 통발 하나 놓고요. 자, 하나는 이제 또 나머지 하나는 통발 빼고요. 똑같이 이번엔 고등어입니다. 고등어 머리 놓고요. 꼭 돌을 넣으십시오. 돌을 넣어야지만 고기가 많이 잡혀요. 이렇게 놓고 담그고. 자, 하나는 이제 저쪽 바위 밑쪽으로 통발 놓겠습니다. 나머지 하나는요, 여러분들 말씀 드렸듯이 자, 놓고요. 이번에는 이제 강아지 사료입니다. 사료 놓고요. 꼭 조를 넣으셔요. 놓고 양쪽 놓고요. 자, 요거는 조 바위 밑으로 통발 놓겠습니다.
이렇게 통발을 놨습니다. 내일 아침에 와서 통발 걸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제 원형 통발을 계곡에다가 물고기 잡으려고 통발을 놨습니다. 각각 미끼를 기렁이하고요, 고등어, 강아지 살을 넣었어요. 어느 것이 많이 잡혔나 한번 보겠습니다. 통발을 여기 벌써 저 밑쪽으로 통발을 놨기 때문에 자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아, 벌써, 아, 다 걷고, 보겠습니다. 계곡인데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자, 물을 봤고요. 자, 보십시오. 쏟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기둥이 놓은 건데요. 자, 돌 걷고요. 자, 뺐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기둥이. 기둥입니다. 쏟아볼게요, 여러분. 오. 그래도, 계곡에는 기둥이가 최고네요, 여러분. 보십시오. 한번 먹을 건 잡았어요. 예, 늦가을에도 잡힙니다. 요거는 이제 강아지 사료인데, 강아지 사료는 좀 들어가지 않네요. 예, 보십시오. 하나 쳤어요, 요. 다음은 이제 고등어. 어떤 아는 분이 이 고등어 넣으면 이제 고기가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수골농부가 통발 한번 놔봤습니다. 자 여러분, 자 고등어 머리입니다. 보니까 이렇게 다 물고기가 먹었습니다. 또 쏟아볼게요 여러분. 이것도 늦가을인데 이렇게 많이 잡히진 않고 피레미만 잡혔네요, 많이. 또 보십시오. 요 계곡입니다. 요건 이제 미기고요. 요건 이제 피레미. 이렇게 보십시오. 요거는 생가리. 자, 보십시오. 야. 조금 이제 올라가서 수족관 가서 영상 다시 올리겠습니다. 어제 저녁 때요, 원형 통발 갖고 통발을 각각 기둥이, 고등어, 강아지 사료를 놓고 통발을 놨습니다. 통발 3개 놓고요. 하루 잡은 양입니다. 여기 계곡은요, 기렁이야 하고 고등어 이끼가 최고입니다. 보시면 여기에 맥입니다.
이 겨울철에도 늦가는데도 이렇게 고기가 잡혀요. 이거 보시면 이거 메기입니다, 이거. 요거는 피뎀이고요, 이것도 피뎀입니다. 요거는 탱갈이고요. 이거 보시면은, 작은 것은 방생하고요. 큰 거 몇 마리만 숯불에 구워 먹겠습니다. 이따 방생할 때 영상 다시 올리겠습니다. 통발로 개구리를 잡아서요. 이렇게 작은 물고기는 방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 피뎀입니다. 가고요. 요 메기. 네. 요 갑니다. 자, 여기 탱가리. 낙엽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이렇게 살려줍니다. 오, 메기로 탱가리. 큰 물고기만 숯불로 구워먹고 나머지는 이렇게 방생 했습니다. 캠핑이나 펜션 놀러 오셔갖고요 바베큐 숯불 피신 다음에 통발로 물고기를 잡아서요 이렇게 숯불로 구워 드셔보세요. 고기를 잡은 다음에요 고기를 넣고 소금을 뿌리시면 됩니다. 숯불에 고기를 구워서요. 자, 지금 예, 익었습니다. 예, 메기입니다. 요거를 딱 해갖고요. 자, 보십시오. 육질이 끝내줍니다, 맛이. 한번 맛 좀 볼게요. 딱 보고요. 소금에다가 찍어서요. 자, 먹어보겠습니다. 와. 맛 끝내줍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캠핑이나 펜션 오셔서 통발로 고기 잡아서 숯불구이 해 드셔보세요. 끝으로 동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가평 흥문동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